우리 강아지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갑자기 오늘 아픈 것 같아. 라면 먹는 강아지, 라면 먹는 강아지, 사료 대신 라면만 먹는 우리 강아지. 라면 먹는 강아지, 면발 긁는 강아지. 근데 언제부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의사 선생님, 우리 강아지가 아파요. 어디 한번 봅시다. 네네 선생님. 밥도 잘 먹고 산책도 하는데 불독 남친도 있는데 뭐가 문제죠? 다친 것 같진 않고 거춤 멀쩡하고 뱃살을 보니 밥도 잘 먹는 것 같고. 아우, 성격 좋고 활발하고. 이거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는데요. 혹시 오늘 사료 말고 먹은 게 있나요? 없는데 라면 먹어서 그런가? 라면이요? 처음 먹인 거죠? 아니요, 맨날이요. 에? 맨날이요? 라면 먹는 강아지, 라면 먹는 강아지, 사료 대신 라면만 먹는 우리 강아지. 라면 먹는 강아지, 면발 긁는 강아지. 근데 언제부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먹고 싶은 거 먹이면 안 되나요? 라면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라면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이쁘다고 맨날 라면만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라면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라면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맛있다고 탕수육만 맨날 먹으면 죽어요. 라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아요. 근데 강아지 사람하고 달라요. 세상을 빨리 떠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라면 먹을 때 이렇게 좋아하는데, 건강에 조금 안 좋아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건 저의 욕심인가요? 아무리 행복해도 강아지는 말을 못해요. 아플 때 영문도 모른 채 혼자 울잖아요. 주인이 지켜줘야죠, 아껴줘야죠. 원하는 대로 전부 해준다고 행복의 가치가 커지는 게 아니랍니다. 맞아요,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라면 먹는 강아지, 라면 먹는 강아지, 사료 대신 라면만 먹는 우리 강아지. 라면 먹는 강아지, 면발 긁는 강아지. 근데 언제부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우리 미미가 저 때문에 이렇게 아플 줄 몰라서 라면은 이제 그만. 바로 그거예요. 라면 먹는 강아지, 라면 먹는 강아지. 미미야, 난 오빠가 내 주인이라서 행복해. 어? 선생님, 지금 강아지가 뭐라고 말한 것 같지 않으세요? 못 들었는데. 라면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라면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이쁘다고 맨날 라면만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라면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라면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맛있다고 탕수육만 맨날 먹으면 죽어요. 선생님, 우리 강아지가 아파요. 어디 한번 봅시다. 네네 선생님. 이제 라면도 안 먹고 사료만 먹는데 뭐가 문제죠? 사료 말고 딴 거 먹인 거 있어요? 라면만 안 된다고 해서 삼겹살 먹였는데. 네? 다 했어? 응? 아까 다 했어? 우리 강아지 는 너무 사랑스러워요.